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미국의 연비 기준 그리고 노바백스 이 두 가지 키워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나섰습니다. 더일의 기사에서는 Biden raises vehicle mileage standards.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자동차 연비 기준을 강화하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기후변화 관련 대책 중 가장 강도 높은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평가했습니다. 바이든의 자동차 연비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식으로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형 자동차부터는 연비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요. 26년까지 자동차 연비 기준을 약 3.78리터에 평균 88.5km로 높인다고 전했습니다. 1km당 약 23.4km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에 약 2% 저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번 기준 강화로 2026년이면 신규 자동차 판매의 5분의 1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규제 당국은 전망했습니다. 한편 자동차 제조사들의 경우 이 높아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죠. 사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중점 과제로 밀고 있는 예산 처리가 결정적인 암초에 부딪힌 상황 속에서 이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행정조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노바백스를 생산하는 기업들에게는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로이터의 기사입니다. EU-Vax, Novavax Short, 유럽연합 노바백스의 백신 승인하다라는 보도인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노바백스가 개발한 백신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은 유럽 EMA가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승인 권고를 한 후 몇 시간 뒤에 바로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서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승인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는 앞서 승인한 백신들을 포함해 총 5종류의 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줬습니다. 그동안 유럽 내 승인된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이었죠. EMA에 이어서 EU 집행위원회도 이 노바백스 백신 사용을 승인하면서 EU 회원국들에게 또 배치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배송은 1월에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앞서 유럽 EMA는 이날 노바백스 백신의 18세 이상 접종을 승인을 했죠. EMA의 승인은 권고 성격으로 각 회원국은 EMA의 결정에 따라 접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이번 데이터에서 오미크론 예방 효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 EMA는 설명했습니다. EMA의 심사 과정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죠. 그런데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승인을 내리는 데 또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로써 EU 내 사용되는 코로나19 백신은 총 5종류가 됐습니다. 외신통에서 미리 예측해보는 오늘의 시장이었고요. 시장이 미칠 테마들 키워드 함께 하셨습니다.